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스믹 컬러님 관리 고맙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연말 파티하는 날이지. 길은 준비 중이고, 난 먹을거리를 챙길 거고, 내가 직접 받으러 가야만 일을 하겠다고 했거든. 겁나요. 가비가 올 거예요. 아주 진하게 포옹해 줄게. 힘내라고. 보스가 하나 줄 거라고 난 괜찮아. 가비, 들어와. 저기, 난,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 더 유했던 건 그게 언니로부터 왔던 거라는 점이야. 뭐라고 써 있었어? 아직 열어보지 않았거든. 같이 읽어야 할것 같아서. 읽어보자. 미안해. 단지 그것뿐이야? 응. 아무것도 없어. 뒷면에는 없고. 정말 네 언니다운 편지네. 난 며칠을 이 편지로 고민했어. 뭐가 들어있을지 두려워서 열지도 못하고 말이야.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잃었어.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편지 하나, 그 망할 모든 일들을 담은 편지 하나를 보내면서. 딸랑 미안해라고? 진절머리가 나. 미안해. 우리 언니가 그런 식으로 널 놀리던 시절이 생각나서. 발렌타인데이에는 사과 붙은 초콜릿을 주기도 했지. 3이 없다고 짜증을 냈었고. 탁자 밑에 맥주병을 놔뒀을 때 언니가 한복을 맸던 때도 있었고. 하루 종일 혼란에 빠져 있었지. 그 편지로 날 열받게 하려두었다면 자랑할 만한 자격은 충분한 것 같네. 언니는 진심이었을 거야. 몇 번이고 미안함을 표현했거든. 집중적인 거부 반응이었어. 부위를 잘라내고 교체하면 해결이 되는데, 장기의 경우엔 이식 거부 반응에 취약하게 만들었어. 언니는 18살부터 그 병을 알아왔는데 비밀로 해왔다나 봐. 난 언니가 병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어. 왜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생활했어? 면역 혈청을 썼다나 봐. 3일마다. 타는 듯이 아픈 주사래. 거부 반응이 사망 원인이었던 거야? 최종 사인이기는 하지만 몸 상태를 취약하게 만든 원인까지 찾아내지는 못했어. 주사를 잘못 놨거나 주사가 저항력을 약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정확히는 알수 없다고 했지. 질환을 모두에게 비밀로 했으니 누가 알겠어? 나한테만이라도 말했으면 도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살아있을지도 몰라.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죽었다는 걸 듣고 한동안 자책하며 보냈지. 그 자책감은 너에게 화냈던 날 이후 삼중으로 늘어났지.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죽은 사람을 두고 후회를 해봤자 공허한 노력이란 거야. 넌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어. 난 너와 화해할 수 있지. 하지만 죽은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어. 레드원은 이제 쉬고 있어.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겪다가 이제야 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념해보면 어때? 슬퍼야 한다면 함께 슬퍼하는 거야. 레노어는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한순간이라도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묻고 싶은 게 있어. 정말 그녀가 내가 떠나자마자 가슴 통증을 호소한 거야? 아니. 몸이 눈에 띄게 나빠졌던 건 아니야.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는걸. 때때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떠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위산 역류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내가 언니 죽음을 네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구나.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대상이 필요했나 봐. 미안해.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알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난좀더 어른스럽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흘려보내자고. 요스님 반갑습니다. 날 어떻게 찾아낸 거야? Danger You라고 하는 인터넷 게시판. 가끔 거길 보는데, 바랄라에 대한 스레드를 봤지. 설명이 딱 제일 같았지. 그런가? 말문이 막히네. 문제가 뭐였어? 왜 싸우게 된 거야? 학교에서 몇 년간 생활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는데, 그녀가 내 대신 수락해버렸지. 난 격분했어. 왜 그녀가 그걸 결정했어야 했지? 난 그게 싫었어. 어느새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야. 걔가 일방적으로 고려한 것뿐이야. 대부분 그녀가 졸라댔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날 겁나게 만들었어. 그녀를 사랑했지만 책임을 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그런 큰 결정을 대신 내리도록 하고 싶지도 않았어. 가끔씩 아주 강압적으로 굴 때가 있었다는 거야. 좋은 인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쳐도 가끔은 그게 너무 거슬리기도 했어. 그런 생각들이 쏟아져 내렸던 거지. 그녀 혼자서 날 위한 결정을 내렸어. 결혼까지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 결혼한 후에 내 삶을 마음대로 주부리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해? 마음은 알고 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자유는? 내 의사는?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 그래서 그리 마음이 아팠던 거야. 마흔이 된거 보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더라 같은 결과는 싫었어. 일상을 벗어나서 거기에 익숙해지자고 마음먹었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모든 것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려 한 거지. 나도 가끔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싸움이라고 하니 주먹다짐이라도 벌인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게 바보 같았어. 엄청 민감하게 굴었으니까 싸움을 시작한 쪽은 나였을지도 몰라. 이 막대한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주장에 내가 과잉 반응을 하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진 않았을 거야.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언니도 비슷한 말을 했어.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야 했는데 난 밀어붙이기만 했어.
질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걸 잊지 않도록 침착했어야 했는데. 지레 일자리지.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린 엄청 성급한 사람들인가 봐. 네가 제일 어른스러웠잖아. 네 역할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은 거야? 우리가 결국 싫어졌어? 아니야, 그건 그냥 니 언니가 강의 나간 동안 니가 창문을 깨먹었던 일 기억나? 혼날까봐 무서워서 얼마나 레드월을 피하려고 했니? 하지만 난 끔찍하게 겁이 나서 언니를 마주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난 결국 잘못을 실토했고, 그때 난 7살이었어. 왜넌 돌아오지 않았어? 그건 완전히 같은 상황이 아니야. 뜯어보자면 내가 어떤 이유를 댔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을 거야.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그게 바보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 맹세컨대 둘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일이 생기고 나서 뭔가 해버렸지만, 서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런 과거의 실수들로 스스로를 질책해본들 그녀를 되살릴 순 없어. 언니야말로 언제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매일같이 언니의 빈자리가 느껴져.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해. 그래,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애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을 기념해야만 해.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너무 침울해하는 모습은 재미없다고 말했을 거야. 그녀의 명예를 위해 건배하자고. 그래줄 거지? 내가 술한잔 줄게. 건배용으로 한잔 만들어주자. 달콤한 게 좋겠지. 카모트린. 레누어, 지금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이제 네 동생에게 술을 주려고 해. 어느 시점에서 우린 분명 서로 화해하려 했어.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지. 사과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네가 더 편히 쉬게 해줄 순 있어. 그러니 네 빈자리 대신 내가 가비 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해. 가비가 너처럼 좋은 여성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언제나 곁에 있어줄 거고, 너와 내가 부딪혔던 문제를 이 꼬맹이가 겪지 않도록 해줄게. 추가하고 싶은 거 있니? 난 언제나 언니가 그릴 거야. 언니, 항상 그릴 거야, 언니. 언니는 바보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한 거야? 바보. 멍청이. 난 모든 걸 언니한테 말했는데, 멍청한 바보 같으니. 저희 집 얼마이처럼 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그런 식으로 뭔가를 꽁꽁 숨겨두고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응? 아, 둘다 멍청해서 싸울 거야. 하지만 지난번처럼 도망치지 않겠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 어른이니까 싸우더라도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인정하라고. 항상 내보다 내가 더, 아니, 반대, 서순. 나보다 내가 더 어른스러웠어. 내가 레노는 아니지만, 감히 내 동생을 혼자 내버려둘 순 없어. 건배사 아니었어. 신뢰받는 언니이자 여자친구인 레노어를 위해.
만세 3개월이다. 만세 3개월이다. 칼로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가블린 컴백. 이 술 말이지. 마셔도 돼? 마셔보든가. 음주 금기 같은 건 무시하자고. 니 언니가 맥주 준 적 있지 않아? 만우절이었지. 신발 밑창마다 풍선껌을 넣어뒀지. 언니는 웃기게 걸어다녔지. 내 턱도 아팠고. 그때 마신 술이 내 거였다는 건 알고 있니? 나한테는 애플 쏟아 주었어. 몽땅 숨겨버렸지. 이걸 읽으라고요? 좀 더 크면 얘기해줄게. 아예 말해주지 않거나. 부모님이 너 여기 있는 거 아시니? 실은 클레리 집에 있다고 알고 계시지. 학교 설친이야. 클레리도 자기를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걸 알고 있니? 안 그러면 말을 맞춰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의 집으로 갈 거니? 아마 그럴 것 같아. 어쩔 수 없군. 밤거리는 그리 안전하지 않아. 나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하룻밤 정도 보내는 건 충분할 거야. 아버님은 아직 빵집 하시니 2호점을 내셔서? 대박. 2070년엔 어떤 빵을 먹을까? 아직도 내 언니가 날 아버님께 소개시켜줬던 때가 기억나. 마구 소리를 질러대셨지. 당연히 레즈비언일 줄 알았다고. 에비를 축하해다오. 에바? 에비? 어? 우리 언니가 12살쯤일 때 이미 지인과 내기를 하셨다나봐. 맥주 내기를 한 거지. 이겼네. 달콤한 승리라고 라벨이 붙은 채로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 뭐야, 그러면 그 맥주 볼 때마다 졸라 슬프겠네. 어머님과 레노는 화해하지 못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엄마는 언제나 상류사회나 친구관계에 얼매여 계셨고 레즈비언 딸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었어. 언니를 거부한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이었어. 엄마에게 친구 집단의 의견은 자신의 딸보다도 중요했던 거야. 엄마는 아빠와 2년 전에 헤어졌는걸. 결혼한 적은 없으니까 정식 이혼은 아니지만 8월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닌걸. 질 덕분이야. 나 좀 어지러운데. 알코올 때문일 거야. 내가 음주 금기는 무시하자고 말하지 않았었나? 금방 풀릴 거야. 이건 술집에서 뭔가 받아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라고 해둘게. 깨어나보면 얼음으로 가득한 욕조 속일지도 모른다고. 교훈을 핑계로 정당화할 생각이라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라고 해둘게. 알마다. 난 나 같은 꼬마는 귀찮지 않을까. 오늘 밤엔 콜라만 줄 거야. 알마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뭐야? 이 화이트아웃 뭐냐고. 야! 뭐야!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봐요! 연말 행사 보여주고 가! 야! 길리안 이야기는 맥거핀이네. 길리안 그냥 맥거핀이네, 어? 작가랑 프로그래머가 똑같구나. 디자인이랑 아트는 작가랑 완전 따로네. 게임 디자인이나 컨셉은 둘이 같이 했고. 사운드는 딴 사람이었네. 아, 저렇게 디자이너랑 작가랑 둘이서 이 게임 알콩달콩하게 만들어서? 대단한데. 각종 효과음은 프리사운드, 사운드 스냅. QA는 그냥 만든 사람끼리 했네. 당연한 거 아닌가? 아이, 당연히 엔딩 뒤에 뭐 있겠지, 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고마운 사람들, itch.io. 고마운 사람들의 스팀은 없네. 스팀은 별로 안 고마운 거임. 서리랑님 반갑습니다. 파랄라 끝났습니다. 아, 게임메이커로 제작됐어? 프롤로그 버전은 따로 제작됐네. 빨리 뒷이야기 내놔라. 재밌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넘어가? 캣부모도 만났는걸. 근데 왜 보스가 지를 하나 준거야? 포상입니다. 보스는 그런 사람이거든. 잘자. 내일 되면 더 같이 놀자. 잘자. 끝. 후속작이 2020년이랬던가? 눌러야 넘어가나? 아닌데? 눌러도 안 넘어가는데? 8월 27일이면은 한참 뒤네. 각자 갈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네요.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대장. 일주일 반 정도 떠나는 거야. 보들갑 떨지 말라고. 이거 엔딩 중에 하나구나. 넌 내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이고 우린 반드시 마주치게 될 거야. 쓸데없는 작별 인사로 낭비할 시간에
아파트에 대한 질문이라도 하라고. 하지만 난그 제업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 자랑스럽다고. 아미티즈한테 전화 좀 그만해. 네 포 볼 정도는 어련히 알아서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우린 간다. 아이고, 세상에. 내 방은 이모토 사진들로 가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파나마로 하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트 데이터를 불러오면 아이템과 돈을 유지한 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복 플레이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글쎄요, 딴 게임을 할까? 아, 슬리니장 실수해버렸어요, 에큐용. 어쩔 수 없죠. 열쇠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어? 요거 바뀐 거 맞지? 이거 게이 귀신의 발라드도 바텐더여 안녕이로 바뀌었네. 근데 왜 안나그램 이야기는 왜 끝까지 안 나와? 이것도 뭐 딴 거 해야 나오나? 안나그램은요. 아니, 이놈의 게임. 아, 에필로그가 있어요. 이게 아닌가? 이건가? 시작? 데모? 그러네. 1월 1일 나오네. 야, 포. 갑이 좀 내비둬.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못 들었어? 대답을 해주지 않겠니? 내 집에 침입해놓고 나보고 실대라고? 침입은 뭔가 뚫고 들어가는 건데 난 나타난 거니까 침입 아님. 어떻게 들어왔냐? 그놈의 거지 같은 텔레파시 놀이를 고집하지 않아줘서 정말 기뻐. 글은 읽을 줄 알지만 마음은 읽을 줄 모르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떡밥 풀린 거 하나도 없이 끝나네. 길리안도 안 풀렸고, 베티는 어느 정도 풀렸나? 그 다음에 뭐, 안나그램, 그리고 앨리스, 그리고 뭐, 저도 화이트 나이트, 요쪽. 아무것도 안 풀어주네. 왜 여기 있냐? 축하 인사하려고. 심심한 거랑 신년 인사가 뭔 상관인데? 상관은 없지만 구실은 될 수 있지. 축하받을 만한 자격은 있잖아.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됐어. 안 괜찮은데. 건배. 어? 포는 널 볼 수 있지 않을까? 게임하지 않을래? 진실 혹은 진실. 재밌겠지?
난 거짓말 안 해. 넌 뭐야? 귀여운 여자애. 틀리지 않았군. 여자를 아주 좋아해. 진지하게 안 받는구나.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까지는 잘 몰라. 병원에서 나왔는데 죽었어. 나도 궁금해. 보스 좋아하니? 연애 감정 있니? 그렇대. 고백할 거야? 글쎄.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거야? 알마.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그게 우정이란 건 아닐까? 그런가. 다음 질문. 왜 나만 널 볼 수 있지? 나들 알겠니? 나도 몰라.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일지도 모르겠네. 몇 명에게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 근거가 없어. 보스의 어떤 점이 멋있어? 강하잖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옆에서 잔다. 보스는 모든 걸 갖고 있어서 든든하다고. 엄청 흥분한다 너. 아니 뭐야 이건 또. 다음 질문은 이거겠지. 미친, 어떻게 그걸? 언젠간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거든. 정답은? 긴장감 조성하는 중. 아니, 안 웃어봤어.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내가 문제라고? 저기, 나도 사생활 범위는 알거든. 지근거리는 것과 나쁜 사람의 차이도 알고. 비위 맞춰주는 중이야? 마음대로 생각해.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받아들일게. 농담거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의미일 테니까 거짓말도 아니겠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더 해볼까? 누굴 고를 거야? 보스? 알마? 아마도 나라면 글로리아라는 여배우. 뭐? 둘 다? 팬이야? 아니 세상에. 이 게임 뭔가 이상함. 뭔가 좀 많이 이상함. 누굴 골라야만 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고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 날 괴롭히고 싶다면 가끔 놀러와. 맙소사. 문 좀 열어줄래? 기분 좀 맞춰줘. 자, 문 여는 소리가 커맨드 센터 띄우는 소리 나는데. 가끔은 이게 술을 끊으라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자, 다른 선택지도 한번 보자. 아, 계속 새롭게 열린다고요? 아, 젠장. 선택지 안 한 거 아직 엄청 많은데.
네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술집에 나타났을 때 병원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야. 전부 진실이라는 건 정보와 신뢰가 바탕이지. 내 질문에는 신뢰가 없어. 정보만 남아있지. 신뢰의 부재는 마음이 아픈걸. 다음 질문. 술집이 문 닫은 뒤에는 보스가 얘기해준 술집에 대해 생각해봤어. 괜찮을 것 같아. 바텐더로만 살아갈 거야? 잘 모르겠어. 죽고 싶은 꿈이 아무도 없어? 계속 꿈을 모르는 채 살아도 괜찮겠어? 괜찮아. 그런 문제로 걱정하다가 인생 최고의 후회할 일을 저질렀어. 이젠 열심히만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걸 깨닫게 됐지. 한 가지씩만 하는 건 어떻게든 잘할 수 있었으니까. 일에만 전념하려고. 아무렴 어때?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 누구나 하나쯤은 있지.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엄마가 홀로 남겨지는 게 걱정이 됐어. 다행히도 베키가 와줬지. 자신의 존재로. 잠깐만, 왜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가냐? 베키는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했어. 라네트의 엄마도 해방될 수 있었지. 다 네가 얘기를 잘 해준 덕분이야. 뭐 소리야? 이거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가비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같이 서줄 거라고 했던 얘기들 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만 얘기해줘.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내가 레노와 지냈던 시간들은 가비와 지냈던 시간과도 같거든. 내겐 거의 여동생이나 딸 같은 존재였어. 가비가 다시 나타났을 때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건 증오심이었어. 그런 애한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레노는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었어. 취미는 있어. 취미는 있니? 테이블 게임. 어련하시겠어. 아니, 내가 안 본 이벤트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대체?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준비하고 속여넘긴 다음 눈치챘을 때의 모습이란. 울리거나 위험해지거나 상관없는 사람이 휘말려도 그만둬야지. 장난치고 후회한 적은 없어. 벌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알레르기가 있더라고. 파티는 어땠어? 쉬는 중이었어. 푹 쉬는 중이지. 음식과 술, 친구와 개 두 마리가 있었어. 완전 합법적인 불꽃놀이를 준비하려다 술집 다 태워 먹을 뻔했고, 길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도로시도 지인 몇 명을 데려왔어.
알바하고 나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지. 친구 관계가 그렇게 절절히 와닿은 적은 처음이었어. 이렇게도 멋진 기분이라니. 나도 친구야. 아마도 한번더 싸구려 같다고 해보는 게 어때? 뭐 했냐고? 사진 찍었어. 진짜 재미없네. 누드 사진이야? 아니,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 지루해서 그런 건 아니고 피곤한 거지. 여기까지 다 읽었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야?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넘겨야 돼? 아예 잘못 들어왔네. 밑에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선택지 잘못 눌렀어. 아니, 뒷이야기 보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요? 밑에 선택지에서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마우스랑 스페이스바 둘다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아씨. 같은 상태인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어? 폴터가이스트든 인프든 뭔 놈이든 간에. 특이한 건 많이 봤어. 괴상한 것들. 나 같은 존재는 만난 적이 없어. 나도 왜이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만난 적 없어. 올해 목표는 뭐야? 없어. 나도 없는데. 자기계발 욕구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징표란 말이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떠오르는 게 없네. 다이어트는 괜찮아. 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화 시간 늘리기는 말이라고 있어. 고양이 살 빼기는? 그건 좀 괜찮은 계획 같네. 방금 뭐한 거야? 고양이가 말하는 척 했잖아. 이런. 그러면 이제 대사 다본 건가? 그러고 보니 도로시 이벤트도 빼먹었고. 이래서 뭔가 비선형적 진행이 좀 불편해. 에, 못 보고 넘어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못 보고 넘어간 이야기를 내가 볼 수가 없잖아. 버섯 피자가 좋아. 동물이 좋아, 향기가 좋아. 잔디 냄새, 고양이 소리. 웃는 거참 간결하기도 하다. 난 모르는 사람한테 들이대는 성격은 아니고
세일러 교복을 입은 여자애라니 어림도 없지. 날 바라볼 것 같긴 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뭐야 이건 또. 날 싫어해? 세 번째 물어보는구나. 술을 쏟아버려서 내 급여에서 메꿔 했어. 카레 먹을 걸 망쳐버렸어. 바보 같은 실수를도 많이 했지. 네가 환영이면 내가 미쳐가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고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 왜 그렇게 된 거야 대체? 무슨 말이든 빈정거림이나 음담패설로 바꿔버리잖아. 뭐라고? 아니, 아, 젠장, 뭔데, 아, 넘겨, 아니, 아, 아. 한참 넘겨버렸네. 진실을 원한다면, 날 신뢰해줘. 트레스 알리시아스에서 만나요. 저 대사도 다시 나와? 별 내용 없어요? 아니 별 내용 없는 거 알고 게임 시작했지만 저거 다시 해도 다시 안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나오려나? 응, 나왔다. 진실이란 참으로 기묘한 거야. 많은 정보를 접하면 진실이 변해버리기도 하니까. 그 정보에 변화가 생긴다면? 알고 있는 정보가 조작된 것이라면? 정보의 출처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어? 진실로부터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제나 함께 얽혀 있는 거야. 조언을 해줄게. 아씨. 공략 봐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